네, 반갑습니다. 육과장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테슬라 3분기 어닝하고 어떤 악재와 호재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면이 많지 않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걸 비웃기라도 하듯이 테슬라가 9.3%나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테슬라 신도들의 어떤 믿음이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큰일 났다 지금. 네? 이게 하락의 시작이다. 이제부터 20% 30% 40% 더 빠진다. 이런 혼돈 속에 지금 또 10년물 국채 금리가 5%가 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도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죠? 아무래도 성장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이런 기준금리가 높은 것들은 아무래도 호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악재가 된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많이 혼란스러운데, 그래서 이런 흔들리고 마음이 나약해지는 어떤 우리 테슬람 신도분들을 좀 제가 다잡고자 오늘 조금 더 긍정적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테슬라를 단순히 전기차 기업으로 본다면 당신의 투자는 실패할 것이다 라고 유과장이 주장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이유 중에 오늘은 한 가지 예를 좀 뉴스가 있어서 예를 좀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자, 한 시간 전에 뉴스가 난 건데요. 북미 전기차 충전 테슬라 슈퍼차저가 대세.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 BMW가 합류했다라고 기사가 떴는데, 오늘 도요타도 합류했다고 뉴스가 떴습니다. 자, 이 BMW와 도요타가 의미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현대기아가 들어갈 때는 아무 말씀 안 드렸잖아요. 근데 왜 BMW, 도요타는 특별 대우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테슬라가 이제 충전 표준을 막 만들고 어떤 북미 표준과 막 싸우고 있을 때, 이 BMW가 반대쪽에 섰던 대표적인 수장을 역할을 했습니다. BMW. 아, 난 테슬라하고 같이 안 해. 우리끼리 따로 모여갖고 우리만의 충전을 만들 거야. 이렇게 했던 대표적인 선봉장이거든요. 근데 BMW가 일로 넘어왔어요. 테슬라로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래, 잘하고 있다라고 도요타가 뻥진 거죠. 어? 저 새끼 뭐야? 저 새끼 뭐야? 그러더니 도요타도 테슬라 진영으로 오늘 넘어온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특히나 도요타가 의미가 있는 이유는, 도요타가 지금 자동차 판매 시장 1위입니다. 물론 내연기관 포함이긴 하지만, 그리고 내연기관 매출이 많긴 하지만, 어쨌든 도요타도 앞으로 전기차를 많이 늘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판매할 때는 테슬라의 슈퍼차저가 달린 그런 방식으로 생산을 할 거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이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리고 지금이야 테슬라가 잘해주겠죠. 들어와, 같이 하자, 우리 거 마음대로 이용해, 막 이렇게 해주겠죠. 근데 어느 정도 시장에 들어오면 플랫폼이 구축이 되는 거잖아요. 인프라가 구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이 친구들이 전기차를 팔 때마다 테슬라는 앉아서 주차 장비처럼 요금을 챙기는 겁니다. 이용료를 챙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전기차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에요, 절대로. 제가 뭐 오늘 다 얘기할 순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슈퍼차저, 전기차도 만들고, 그다음에 충전소도 만들고, 이런 인프라들을 구축해 나가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인 이 슈퍼차저와 관련해서 BMW와 자동차 판매 1위인 도요타가 합류를 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충전 시장을 테슬라가 선점하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되지 않았나, 그런 뉴스를 저희가 전해드리고자 방송을 켰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연초까지만 해도 요 정도, 한 11개 회사가 그 테슬라와 함께 한다고 밝혔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볼수 있는 거는 뭐 포드, 벤츠 정도밖에 없죠. 그죠? 뭐 판매량이나 이런 걸로 봐도. 근데 자, 이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가장 최신 버전 한번 보여드릴게요. 현재는 여기가 이제 테슬라 슈퍼차저 진영이고요. 요게 이제 뭐 북미 표준이나 다른 충전을 사용하는 그 자동차 메이커들을 구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최근에 들어온 게 BMW하고 도요타 들어왔죠. 이게 도요타가 들어오니까 렉서스나 이런 것들, 그 하위 계열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도 당연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럭셔리 브랜드들도 꽤 들어왔고. 그래서 지금은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별로 보잘것없어요. 그리고 판매량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 않은 회사들, 그죠? 전기차로 그렇게 많을 것 같지 않은 회사들이 좀 남아있고, 그나마 지금 조금 영향력 있는 회사가 어딜까라고 봤을 땐 여기 폭스바겐. 여기 2위거든요? 자동차 판매량 2위니까. 폭스바겐 정도만 빼면, 수량으로 봤을 때, 절대적인 판매량으로 봤을 때는 이제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테슬라함으로써 긍정 편향되어 있는 유과장이 얘기하자면, 사실상 충전 인프라는 이제 테슬라가 독점한다고 봐도 됩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전기차, 하드웨어 쪽이겠죠? 그다음에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쪽이었죠? 그리고 충전소, 인프라 쪽이었죠? 이것을 모두 독점하는 원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테슬라를 투자하실 때는 단순히 뭐 전기차 만드는 회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류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퍼가 70배 이상이거든요? 지금 한 70배 정도 나오는데, 이 70배가 성립이 안 돼요. 전기차 회사라고 보면. 왜냐면 테슬라보다 훨씬 더잘 팔고 있고 많은 판매를 하고 있는 데가 30배인데.
그죠? 테슬라는 70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테슬라들은 이것도 싸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그런 상식으로 이해하면 이퍼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테슬라를 좀 보실 때 투자하시고 검토하실 때 이런 것들, 테슬라가 어떤 것들을 꿈꾸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막상 카드라 아니면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꿈과 희망이 아니라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해외 투자를 꼭 하시는 분들이라면 포트폴리오에 테슬라의 일정 비중을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유과장은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제가 테슬라으로서 이런 근거들, 다만 이제 팩트에 근거해서 막 너무 이제 광신도들 있잖아요, 편향되신 분들, 그분들처럼 하면 안 되고 이제 저는 약간 팩트에 근거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계속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제가 갖고 와서 한번 설명을 드려서 저희 이제 그 신도들로 좀 포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을 때는 같이 죽든가, 나중에 잘 돼서 테슬라가 잘 되면 같이 사는 그런 과정을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유익한 소식 또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과장이었습니다.